충남 한당동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거위장을 찾아 않고 오셔서 굉장히 5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성님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라도 서울에서 댕깁사 방송을 찍어봤더니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 제 방송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박자일스님한테 이미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롯데 면세권은 한마디로
자유이용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으니까. 나 방금 엄청 싸게 샀어. 어제 새벽에도 득템. 우리는 권합니다. 롯데 면세권 합니다. 공항보다 더 큰 롯데 면세권에서 산다. 롯데 면세권. 명동 잠실 인터넷에서 롯데 면세권을 만나봐. 근데 성대도 그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소리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로 치면 그게 이병헌 씨, 한석규 씨, 옛날 성우 중에 배한성 선생님 이런 분들이고요. 여자로 치면 또 오나라 씨, 서현진 씨, 성우 중에 서유리 씨,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 이런 분들이 정말 예쁜 소리를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거는 따라하는 게 무의미해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훈련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성우들, 대부분의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특히 전 여성분들한테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여성분들이 요새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점을 내려고 해요. 그리고 한 15년, 20년 전부터 여성분들이 중점을 내는 게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거는 김주아 아나운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타고난 내추럴 톤, 자연스러운 톤을 제일 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톤을 찾아가는 게 발성훈련입니다. 자, 지금 방금 영상 5초 제가 말한 부분을 다시 보세요. 제가 말하는 말이 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말할 때 내 말의 필요에 따라서 음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역의 폭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서 내가 가운데 되는 음을 기본으로 써야 필요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부러워서 높은 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나는 더 올릴 부분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낮은 음이 부러우니 낮은 음으로 시작하자 더 낮출 여지가 없습니다. 내 말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더 변화를 줄 방이 없어요. 도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맛을 살리기 위해선 항상 한 가운데 가장 편안한 그 음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한 상대하고 말할 때 음이 그 음이에요. 여러분이 엄마랑 얘기할 때, 아버지랑 얘기할 때, 형제들하고 얘기할 때, 떡볶이 먹으면서 집에서 TV 보면서 얘기할 때, 엄마 사실은 나 말이야 저 사람이 좋아. 이러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제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편안한 톤입니다. 그 톤에서 가장 좋은 발성을 낼 때 여러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제일 커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소리 이게 안 좋아요. 요새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아졌는데 TTS라고 하죠. AI 음성.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연습할 때 그런 연습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말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적절한 선이 여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감정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내 고향 사투리에 따라서 억양이 좀 센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억양이나 감정을 없애는 쪽에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내 감정을 조금 더 집어넣는 쪽에 연습을 해야죠.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나운서실 연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투리에 억양이 있는 사람은 이 사투리의 억양부터 시작... 약 600m 앞 색별사거리에서 분당 구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연이어서 관련해가지고 올리고 하니까 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뒤늦게 사고가 난 게 여기서 사고 났으면 교문 여기가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 현행범 체크했으니까 48시간 시간 있잖아. 약 300m 앞 색별 사거리에서 분당구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와, 이거 초림 3거리에서 순회 일동 행정복지센터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호솔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네, 식사는요. 알았어요. 예.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순회동입니다.